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폭설에 이어 오늘은 한파가 찾아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는 등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2년 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지키라고 하자 이 의원이 알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이은 폭설에 이어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일부 지방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날씨는 오늘도 굳습니다. 오후엔 전국적으로 또 비 혹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충북 제천은 영하 9.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 더 내려가 인천 강화 영하 8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어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볕이 들지 않는 곳이나 골목길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이틀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설은 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오전 수인 분당선에선 열차 운행이 30분 넘게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옆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시고 저 안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측으로 이동하세요. 40cm 넘게 폭설이 쏟아진 경기도 용인에선 전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도로에 나타났습니다. 빨리 출근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설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오후 들어 가끔 비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기압골이 다시 한번 통과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부터 일요일 사이엔 날이 개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끄러운 눈길뿐 아니라 두껍게 쌓인 눈 아래의 빙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폭설엔 낙엽도 많이 떨어졌는데 급하게 밟았다간 미끄러질 우려가 큽니다. 고령층에 특히 위험한 겨울철 낙상 사고를 강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며칠 내리던 눈이 멈춘 거리 곳곳에 낙엽이 눈에 띕니다. 녹지 못하고 얼어버린 눈과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낙엽이 지금도 다 이렇게 있는데 눈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것은 쇠붙이로 돼 있어서 얼고 또 눈이 쌓이고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겨울철엔 근육이 더 수축돼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특히 고령층은 길을 걷다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손목은 물론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층에서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차에 치였다든지 그런 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볍게 부러져서 넘어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시는데 70대 이상의 경우 고관절 골절로 사망할 확률이 20% 이상인데 주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넘어졌다면 병원에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 내에서 척척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혈관에 있는 혈전이 굴러가서 심장에 막히게 되면 이제 심장 마비고 뇌로 가면 뇌경색. 예방을 위해선 걷는 속도와 폭을 10% 정도 줄이고 평소엔 운동을 통해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자정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입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홍 전 회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하다면 인정하세요? 거래 중간에 친인척업체 끼어 넣은 것 같나요?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어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초 감사 결과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렸다며 지난 8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한 허위 광고 사태도 지시 후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식약처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나자 홍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친인척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명태균 씨가 2년 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더하는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에는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지키라고 하자 이 의원이 알겠다고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명 씨가 자신이 공천을 작업한 조은희 의원이 당선 후에 자신에게 시의원 추천을 제안했다 이런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론적인 설명이었다고 했고 조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돕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준석이가 하도 윤한웅이고 정진석이고 막 그 정진석이 고대거든. 그거 물고 난리 났다 돼.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애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김 전 의원이 앞서는 조사 결과를 주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건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 PNR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없을까? 아, 잘 나오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예. 공표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상대 후보보다 1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론조사로 입증하라는 원론적인 설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엔 명 씨가 조은희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작업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은희는 원래 거기 들어갈 건 뭐예요? 내가 그거 작업한다고 작업도 안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대 그걸 5%밖에 안 들었잖아. 조 의원이 당선 후 서울시의원 자리 추천을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조은희 딱 되고 나서 울면 전화한테. 홍수 조은희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두 개 있는데 네? 서쪽 갑에. 내가 뭐 두 개 중에 한 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실제 석 달 뒤 대구에서 활동하던 명 씨 지인이 서울시 의원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조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여객 노선의 이관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최종 승인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020년 11월 시작된 두 항공사의 결합 절차가 약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비생산적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서는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구슬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대형 풍선과 군악대 등의 행렬이 이어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행사 도중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도로를 기습 점거해 퍼레이드가 잠시 중단됐지만 경찰 출동 후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추수 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한 소방서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의 관세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I hope we rethink soon. I think it's a counterproductive thing to do. We have an unusual situation in America. We're surrounded by the Pacific Ocean, the Atlantic Ocean, and two allies, Mexico and Canada. 최근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 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 제품의 25%, 그리고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며 이른바 관세 전장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마약과 불법 이민의 억제를 명분으로 삼은 건데 바이든은 이웃 국가와의 대외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하원 의원 8명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다만 내년 초 새롭게 구성되는 연방 상하원은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안보 협력을 위해 보낸 특사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때마춰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의 텔레그램 채널이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에선 걸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반주에 맞춰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이런 자막이 등장합니다. 국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훈련 영상이 이어지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한국이 자신들을 돕는 걸 고려해왔다고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젤린스키 대통령이 손을 잡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영상 대박이라는 자막과 함께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구에 난색을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전을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K리그의 흥행을 이끌었던 FC서울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가수 데뷔를 예고했습니다. 공개될 신곡의 제목,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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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시 린가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린가드는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고 손톱을 다듬으러 가는 등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한국어를 연습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신 하나, 신 두, 신 셋, 신 넷. 아이씨, 60, I forget. Yes, sir. 아. 그리고 의자에 앉아 허밍하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태그하고 다음 달 15일 노래를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린가드 영입 이후 소속팀 FC서울은 K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만 관중을 달성하는 등 흥행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경기장에 이어 음원 차트에서도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로 전국 곳곳에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죠. 이제 폭설과 함께하는 겨울을 상상해야 하는가 싶은데 눈으로 고립된 알래스카 지방에선 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눈 덮인 산기슭을 통과하는 경비행기가 커다란 봉투를 떨어뜨립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바로 칠면조국입니다. 현지 시각 28일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미국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을 외딴 곳에 전달해주는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자란 에스더는 3년 전 고향 이웃들의 불만을 들은 뒤 이 칠면조를 전해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For dinner, and I had a thought in my head when he said that I'm going to airdrop him a turkey. And then it just turned into, you know, I'm going to do this for all the families that are still up.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조종사인 친구와 함께 칠면조 배달에 나섭니다. 올해 40여 마리의 칠면조를 배달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사탕 같은 작은 선물도 담아둔다고 하네요.
도로도 없고 서로 베풀기 어려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친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했다는 논란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에 대비해 연습을 했다던 말과 달리 8월 초부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매주 골프를 즐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날짜가 8월 8일과 9일 지난 여름 대통령 휴가 기간인데요. 골프를 치셨다고 합니다. 이틀 중 상당한 시간을 골프 연습에 할애를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며 함께 골프를 친 장병들이 영광된 자리라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야당은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8월 24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이전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매주 골프를 치지 않았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야당 주장에 결국 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조끼를 입기만 하면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입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산업 현장의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재활치료와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언뜻 보기엔 갑옷처럼 생긴 이 조끼. 자세히 보면 팔과 어깨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연결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입니다. 팔을 위로 올려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 완성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가 착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팔을 들어서 작업을 할 때 팔을 받쳐주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부하를 크게 줄여줍니다. 어깨에 들어가는 힘을 최대 60%까지 줄여 오래 팔을 들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조끼 무게는 2kg이 채 되지 않는데 어깨 관절을 굽히고 펴는 각도를 180도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웨어러블 로봇의 사업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허리와 같이 다양한 부위로의 웨어러블 로봇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업무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재활과 운동 보조 등 일상생활로 영역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와 엔젤 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3조 원 규모인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9년 뒤 19조 원 규모로 4배 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한국의 교육을 알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 뒤에 관련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임태희입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포럼이고 국내에서 열린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유네스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 과학, 문화
를 이제 이 권장하는 유엔 기구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변혁의 시대인데 교육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변화돼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담론이 이제 그 미래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미래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여러 교육의 방향을 경기도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사실에 주목해서 유네스코가 이 경기도에서 그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 해서 이번에 개최되는 이 행사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열리는 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한마디로 그 기존의 이 공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공교육은 학교만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여러 교육적 수요는 사교육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 공교육 그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는 두 가지 이제 수단을 주로 저희들이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AI 디지털 기술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과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이 본격적인 이제 이 체제 전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의 풍부한 이제 교육적 역량, 뭐 인적 역량 또 물적 역량을 학교와 결합해서 공교육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경기도 교육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포럼이면 정책 발표나 토론 같은 걸 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직접 학교 현장에도 해외 참가자들이 방문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네스코는 이제 담론을 제시했고 그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늘 이제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경기도 교육은 그 부분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육 현장, 그리고 공유학교 현장,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정말 이 교육적 실천 현장, 이런 현장들을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한정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경기도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로 AI 맞춤 교육을 꼽아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교육인지 좀 와닿지는 않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의 이제 교육은 교사가 예를 들면 뭐 칠판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한 가지로만 제공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교육에 만약 넘치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고 또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업에서 뭐 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것인가 해서 AI가 학생들이 가장 간단한 이런 그 좀 과정만 거치면 그 학생 수준에 맞는 예를 들면 교육 콘텐츠를 AI가 제공을 하고 또 교사는 그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이 참 우수하지만 또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만든다 이런 선입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제 포럼을 치른 뒤에 경기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정말 다양성이 아주 정말 확대되는 이런 시기죠. 학생들의 관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가 그 다양한 모든 수요를 다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AI 기술 또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그러한 모델들이 저는 세계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이 동료 학생들하고도 동급 학생들하고도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역량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교육 현장은 바로 그러한 현장을 직접 보고 국제적으로 전문가들 와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교육이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고 또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관련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눈이 잦아들자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중부지방 곳곳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비나 눈 예보도 있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일요일 사이 잠시 누그러지다가 월요일에 다시 추워집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